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라우저에서 구글닷컴을 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인터넷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대가 오버렸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브라우저에 구글닷컴을 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유저가 브라우저에 구글닷컴을 치면 처음으로 여러 가지 캐시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브라우저들은 보통 DNS 서비스를 체크하지만 그 전에 미리 여러 가지 현대사회 장치들의 캐시를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우저 안에 있는 캐시가 있는데, 기존에 구글닷컴을 방문했다면 구글에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에서 찾을 수 없던 내용들을 OS 캐시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OS 캐시는 말 그대로 운영체제 안에 있는 캐시로 시스템 콜을 통해서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라우터 캐시를 확인합니다. 라우터란 집에서 사용하는 공유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서도 못 찾는 경우에 ISP 캐시를 찾게 되었습니다. ISP 캐시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말 그대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캐시들이 있는 이유는 인터넷 스피드를 보다 더 빨리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DNS로 IP 주소를 획득. ISP 캐시에서까지 그 IP 주소를 찾을 수 없었다면 이제 ISP에 DNS 서버에다가 DNS 쿼리를 보내야 됩니다. 즉, 구글이라는 주소, IP 주소를 알면 나한테 좀 알려줘라는 거를 여기저기 물어보는 겁니다. 이는 recursive search라고 하는데, 아래 그림처럼 제일 처음에 루트 도메인에서 닷컴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구글닷컴, 그 다음에 www.google.com으로 이렇게 top level, second level, third level 도메인으로 이동해서 IP 어드레스를 찾게 됩니다. 세 번째로 브라우저가 TCP I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서버에 연결하는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IP 주소를 알게 됐고, TCP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해 서버에 연결을 하려고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는 밑에 있는 형식을 사용하며 TCP 부분은 데이터를 잃지 않고 잘 보내는 방법을 담당하고 있으며 IP 부분은 주소에 맞게 잘 보내는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MAC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 그리고 TCP 프로토콜의 포트 넘버, 그리고 데이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TCP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3-way 핸드쉐이킹이라는 말로 말 그대로 여러 번의 악수를 청하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신호를 보내게 되면 서버에서는 포트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듣고 알았다면서 ACK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ACK를 받은 클라이언트는 아, 내가 보냈던 게 맞는가라는 걸 확인한 후에 다시 ACK를 받았다는 내용을 다시 서버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핸드쉐이킹을 사용해서 TCP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Firewall와 HTTPS, SSL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TCP를 연결하는 도중에 Firewall와 HTTPS, SSL이라는 접근 제한 방법이 있습니다. Firewall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이 났을 때 공기를 차단하는 벽처럼 인터넷에서도 해커가 무자비한 서비스 트래픽을 보내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장비를 설치해서 특정 IP 주소나 어떤 지역에서 접근해오는 신호를 차단할 수 있으며 HTTPS, SSL, Secure Socket Layer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암호화를 통해 누군가가 중간에 패킷을 엿듣는 것을 차단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인터넷을 쓴다면 스타벅스 서버에서 그 데이터 패킷이 이제 서버에 도달하기 전에 데이터 패킷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과 저희 컴퓨터가 알수 있는 암호화를 통해서 그 원천을 차단하게 됩니다. 엿들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로드 밸런서입니다. 이제 TCP와 파이어월을 지나서 3-way 핸드쉐이킹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를 지나게 되는데요. 로드 밸런서는 여기 그림대로 중간에 어떤 서버가 뒤에 있는 서버들을 보면서 어떤 서버가 더 트래픽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구글이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죠? 바로 이제 로드 밸런서가 트래픽을 잘 조정해 여러 대 중에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버에게 잘 보내줍니다. 얘는 사거리에서 경찰이 교통 정리를 잘 해주면서 트래픽이 망가지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는 원리라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웹서버겠죠? 이제 구글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웹서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TCP 연결이 되었고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첫 번째 데이터는 나에게 첫 페이지를 보내줘라는 서비스와 신호와 함께 보내지게 되면 서버에서는 이러한 브라우저 버전과 종류, 쿠키 등을 받게 되며 이제 구글에서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첫 페이지를 보내게 됩니다. 첫 페이지는 HTTP 코드 또한 같이 보내게 되어 이게 성공인지 아니면 다른 사이트로 옮겨졌는지 실패했는지의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에서 보내온 패킷을 가지고 브라우저가 렌더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렌더링은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되고 제일 처음에는 HTTP 코드를 중심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미지 같은 거를 구글에 다시 신호를 보내서 어디 있는지에 확실히 알게 된 다음에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다시 이러한 내용을 받게 되면 바이너리를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짜잔, 여기까지가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구글닷컴을 쳤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